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 저지를 위한 보수 우익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으로 이미 고인이 된 권오석 씨의 과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권 씨의 좌익 행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제작됐다고 하는데, 특정인의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자는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해서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상영된 것인지 언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쨌거나 반세기 전 마산 진전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현종, 오동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4대 악법 저지 전국민 권리대회라는 이름의 보수 우익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 이른바 4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누가 주최한 행사였습니까? 네,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가 주최했고, 여기에 정치권에서 김학원 자민련 대표,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은 그동안 신문 광고를 통해 수차례 예고해온 대로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 씨의 행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노무현 장인 권오석 양민 학살 사건 다큐멘터리를 지금부터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진실이 이곳에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40분 분량인데 이날 집회에서는 요약해서 15분가량을 상영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한국전쟁 당시 창원군 진전면의 좌익 치안대가 주민 11명을 학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권오석 씨가 사람들의 손을 만져서 형량을 결정하는 등 인민재판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무엇이 바뀌었으면 노동자거든. 또 권양숙 여사가 아버지의 과거를 잘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오석 부인의 치마를 갖다 잡고 권양숙이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장인의 묘를 찾은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노 후보는 좌우로 갈려 싸운 사람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피해자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몇 분에게 시청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자체가 볼 수가 없다고. 너무 악하죠.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짜가 아니잖아. 사실대로 한 거니까 당연히 국민한테 알리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인이나 사과를 국민 앞에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사실 아닙니까?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4대 법안과 연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수진은 얘기하고 이어 등장한 연사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야말로 좌파 이념에 몰두해서 국민의 경제도 보이지 않고 국가의 안보도 보이지 않고 나라의 도도 가난도 보이지 않는 노정권이 바로 우리가 격퇴해야 될 정권입니다. 현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과거사 규명법 등 4대 법안 또한 친북 좌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간첩 빨치산 영웅반들은 과거사법 폐지하라! 한나라 대표선언 최고위원 김준입니다. 이 4대 악법에 대해서는 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친북 세력을 강화하는 다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맡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한국을 보냅시다. 우리
결국 55년 전 권호석 씨의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현 정부와 4대 법안에 좌파라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 활용된 셈입니다. 제2의 강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전국과 정부의 이름으로 오늘 겁도 없이 낙인을 저 신분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누가 제작한 거죠? 네, 한 인터넷 신문사와 진전면 치안대 사건 유족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당사자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책임 회피를 하면은 피해자의 분노가 폭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왜곡됐다고 하는 건 어떤 점입니까? 네, 치안대 사건이 일어났던 1950년. 권양숙 여사는 서너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 기억이 없다는 것은 맞는데 아버지 일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봐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저는 부모님 일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 일을 모른다는 게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땐 나이가 어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얘기예요. 저도 6.25 때 동갑이 어려서 6.25 자체를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6.25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정 문제는 가정 문제.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장인의 묘를 찾아와서 했던 발언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좌우로 갈라 싸운 사람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피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전에 어떻게 살인자하고 피살자하고 같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사이다 이제 노동당 당시 검찰 기록에 의하면 권호석 씨는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민재판이 열렸던 곳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증언했던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에 보면은 그 손을 만져보고 판단했다는데 선생님도 손을 만져보고 판단하시는가요? 그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마 증언을 했을 텐데 내가 그 다른 사람 그 재판하는 걸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 후 끌려와서 학살되었다는 현장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줄리오라에 앉아가지고 학살됐어요. 그런데 이 권호석 씨의 좌익 행적이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죠? 네, 이 양민 학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정치권에서였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인재 후보 측에 의해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아, 물론 다 사상검증에 당연히 눈 얘기하지만 이념 이거는 대통령 일국의 국회의원 장관단에서 대통령 되시고요. 이명이 말씀하시려면 얘기했어요. 아니 검증은 분명히 받아야 돼요. 대통령 후보. 유족들도 대선 직전 장인의 전력을 문제 삼아 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장인 권호석은 못 받았잖아. 내치를 걸음지로 신명하였으나 엄청 준대? 탁월한 언변과 특출한 좌익 사상으로 남노당 간부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유족 대표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수년간 일했던 경력이 문제되면서 색깔 공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아니 그 여의도 연구소는 한나라당 조직 중에 들어 있는 데 아닙니까? 조직이 뭐 독립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아유 거기 그 한나라당 조직표에도 있는데. 잠깐만. 자 그럼 제가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의 대규모 집회에서 권 씨 다큐를 상영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권 씨의 좌익 행적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저지하는 집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기 때문입니다. 왜 과거사 규명하자는 법을 저지하면서 저지하자고 그러면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왜 다른 과거사는 꺼집니다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저는 4대 악법 저지, 그건 국민회의에 가서 물어봤어요. 4대 악법 저지 거기되는 국민회의에서 한 거고, 우리는 그 모임에서 우리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자 하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뭐, 모순되고 안 모순되고 하는 문제는 국민회의에서 물어봤어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국민협의회의 대변인이 바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입니다. 이 매체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 과거사법이라는 게 저희 독립신문으로 봐도 논조로 봐도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반대라는 게 왜 이걸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려고 하냐. 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조선동아일보를 타겟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영상물 등급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일반에 판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목을 수정해서 다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제출을 할 건데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판매에 들어가야죠. 혹시 바뀐 제목은? 오늘 넣을 네, 제목은 네. 권양숙 여사 아버지 권오석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김현종 PD, 이 권오석 씨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예, 권오석 씨는 치안대 학살 사건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네. 권 씨가 실명하게 된 이유는 사건 2년 전인 1948년경 메틸 알코올을 술에 타서 마시다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권오석 씨가 치안대 사건에 관여됐다고 하는 건 뭐 확실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 저 치안대 사건이 이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하는 문제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습니까? 예,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치안대 학살 사건 그것은 물론 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거사 규명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인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권오석 씨의 고향 마을입니다. 이 마을 권 씨 종중 회장은 다큐멘터리 상영 소식에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뭐 산에 헷매고물 하지만 자기네는 시신에 있어서 반부도 아니고 우리는 시신도 안 됩니까? 우리 성은 시신도 없고 참 죽은 날짜 뭐 자기네들 죽은 날짜하고 제사로 지나지 우리는 그런 행보도 안 보면 됩니까? 이게 보정에 오히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더 참 말이지 호소하고 싶고 더 말이 원통하고 통과하고 싶지 저가 무슨 우리보다 더 통과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참 어른 좀 많고 통과할 좀 많지만도 우리보다는 덜합니다 그 사람들은. 권오석 씨 치안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곳에서는 우익에 의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태긴 씨 부친도 당시 보도연맹에 편입되어 희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모시는데 이거 뭐 제가 이거 참고증인가 바쁘나 이 밖에 한 방이 나보니까 안에 비가 안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 빈단지 부친의 유일한 유품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아버님께서 참 생년에 계시던 마지막 남긴 아무도 없는 사진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사진을 갖다가 좀 크게 학대를 해가지고 그 아버님 유골 함에다가 갖다 보관해서 영혼을 달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 인민군을 편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당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왜 보호를 안 해주고 학살을 시켜버렸냐.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해부시가이고 뭐 사형권들 한다든지 혹은 뭐 징역을 주는 이런 느낌인데 아무런 것 없이 막 바로 수장을 시키는가 혹은 뭐 어디 뭐 계곡에 들어가서 땅에서 반부도 버리는가 그걸 모르겠지만 죽음 자체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어찌가 죽이는 걸 모르니까 뭐 자손으로서 뭐 엄토하고 원토하고 말할 수 없지. 좌익 성향의 사람들을 선도하겠다는 단체였지만 실제 가입자 중에는 좌익 활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연맹 말이요. 보도연맹 명단 원장으로 그게 어디 별게 공산주의 공자도 모르겠는데 막 한다. 그게 소장인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몇 분이나 되셨어요? 이 지역에 많지. 이거 주 동네만 해도 사람이 7명이라 하는데 양손 저어도 7명이 우리 동네 여어도 여어도 있고 5인가 4인가 꽉 찼어. 그러나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많은 보도연맹원들이 소집되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마산 행군 들어와서 있다가 나태다 막 얼굴에다 막 뺑기질 내가 물에다 다 갖다 이었다 이 말이 권오석 씨 관련 학살 사건도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몇 대 있는 사람들이 악질이 있었다 뭐 있었어. 며칠간 몇몇이요. 한 7, 8명이 됐어. 그것들이 이건 안 놔도 안 된다. 우리 가족도 보듬해 죽었는데 와 우리가 놔두고 이런 것 중에 요래가지고 그 참 솔직히 넘어갔는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전에 보도연매가 죽은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요. 아무 개가 말이야. 우리 자식들 다 죽였다고 말이야. 고발로가 합니다. 고발로. 다큐멘터리에서 제기된 권 씨의 재판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자다 그런 거짓말이야. 손잡아가 못 빼겠다고 이 사람은 놔주고 살리고 못하면 죽이는 그런 거죠. 그건 아니야. 심지어 검찰 기록에 남은 권호석 씨의 직위조차도 과장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그 권호석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창원 군당 부위원장 고위직이 되셨어요? 아 이런 데는 맨날 가요. 자꾸 주제로 씹으러 가고 그러나 빠져나오도 못하고 되는 거지 뭐. 이건 까먹어버리지. 창원 군당 부위원장이 아니에요? 인가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요. 그래 그런 거는 성이 과장돼가는지. 말캉강이 가장대가 형을 잡아다녀. 아 실제로는 실제 그런 게 돼. 눈먼 봉사가 무슨 군당 구현장이고 뭐 그런 게 되세요. 말도 안 소리지. 한국 전쟁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유족들의 반목은 5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로서로가 참 감정 사고 말이지 안 좋은 편이. 지금도 요 뭐 남한 노인들은 서로서로 그런. 말은 안 해도 자기는 뭐니 막 그놈들 참 막기다 참 막 죽일 놈이다 라고 또 저쪽에서 오지 그놈들 서로서로 다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제 나는 그 저거하고 말 안 합니다. 소 한 마리 뺏기. 아 저거도 내 있는 자리 안 와요. 어디도 못 하고 내가 지는 자리 안 갑니다. 들어봐서 안 가요. 서로 교통을 안 하시나요? 예,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 그 뭐. 어우 소파사 무자 우리 저 뺏어가자 우리 저 밖으로까지요 전시까지 다 가간 놈들이요. 보도연맹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숨죽여 살아온 권태긴 씨는 처음으로 부친의 제적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80년에 돌아가신 걸로 실제로 돌아가신 것보다 한 30년 후에 그렇지. 돌아가신 걸로 한 30년 넘은 되겠지. 장소도? 장소는 지니면 오설이라든지 지니면 오설에서 4번지에서 사망했는데 요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조금 있거라 내가 집에 들어갔다가 자는 시신도 못 찾은 권태긴 씨는 그러나 족보에까지 그렇게 적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전면 내 선거에서 묘도 있었다. 묘도 파가지고 화장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가짜병이 기록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예.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심정에서 예, 제 선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왔다 이런 표제가 되겠습니다. 김현정 PD,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진전면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또 그리고 치안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 터졌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시간의 선후 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진전면에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달인 7월 달 그리고 치안대 학살 사건은 그 다음 달인 8월 달. 그래서 이 두 사건의 시간적 간격은 대략 한 달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권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호숙 씨는 그해 연말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잠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결국 1971년에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오동훈 PD. 진전면의 좌익 치안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또 경찰 군 우익에 의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 뭐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와 비슷한 성격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곳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전국 도처에서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전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진전면만의 일도 아닙니다. 네. 진전면에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보도연맹 관련 그리고 좌익 치안대에 의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진전면 일대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진전면 여양리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산 일대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산 경남대학교. 학교 안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 건물 안에는 유골 148구가 보관돼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경남대 박물관팀이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골입니다. 유골은
원래 형태대로 발굴된 뒤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도 뭐 이 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혹시 뭐 자료들을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았던 죽음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여양리 유골 발굴 당시에 PD 수첩에서 우리 오동훈 PD가 현장을 취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 산택골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태풍 루사로 유골의 일부가 드러나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발굴이 시작된 후 학살 당시 시신을 묻는 데 동원됐던 마을 주민에게서 또 다른 매장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시신을 넣고 막아놨던 폐광을 비롯한 몇 곳의 추가 매장지가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흙을 헤쳐도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맞아. 살아있고. 일부는 살도 아니고 저 들이 빠져 있어. 당시에 이 유골들은 진주 지역 보도연맹원인 희생자들로 추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당시 학살 현장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진주 출신임을 밝힌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돌 밑에다가 유족들은 혹시라도 이곳에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들랑 한번 짠한 양이라도 잘 받아주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 발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등을 볼 때 이 죽음에 국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단서가 될 만한 유품들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골뱅이처럼 이렇게 돼가 이게 무슨 좀 학교 마크처럼 보이는 점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미술. 미음, 이, 시엇, 오, 리얼 이렇게 미술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어디 학교에 소위 말하면 뭐 미술부 같은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졸업기념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나 아니면 단체로 만드는 뭐 이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지 같은 거는 이거 뭐 용인데 이런 반지 같은 거는 이거 뭐 아마 무슨 뭐 기념 반지일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당시면 뭐 약혼이든 뭐 결혼이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까운 사람들은 보면 이거 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폐광 맨 밑바닥에서 발견된 유골은 그때 입었던 옷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보면 이게 지금 좀 벌겋게 보이는 거는 이게 뭐 혈흔입니다. 아. 이 혈흔들이 보는 부분하고 이렇게 혈흔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런 얼룩 같은 것들이 예, 지금 예, 다 혈흔이 지금은 좀 많이 바랬는데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또렷했습니다만 그걸로 좀 저쪽에 눌리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 왼쪽과 이게 총을 맞은 자리입니다. 아. 이게 이 총을 지금 여기 뚫려 있는 데가 왼쪽 가슴이 지금 총을 맞아서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아. 아, 이게 총을 맞은 자리고 이게 이 양복점 아마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요 큰 대자에 소나무 송자 예. 대송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뭐 옷 주머니에서는 여러 물품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을 끄는 것은 피살자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에는 클태 어질인 태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이 단서를 근거로 진주 일대에 전단을 만들어 돌렸습니다. 유족이 나섰다거나 단서가 될 연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 이 유골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관련 법안이 없어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비용 지원은 고사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도연맹 학살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트럭에 실려 끌려온 보도연맹원들을
군인과 경찰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몰아넣고 사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학살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는데 특히 전투가 치열했던 경상도 지역의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진전면을 비롯한 마산 지역 인근의 보도연맹원들은 각지에서 마산으로 끌려왔습니다. 일단 수감을 했습니다. 뭐 지서라든지 이런 뭐 면사무소에서 이리 모아가지고 이 차량을 동원시키가지고 여기에 창령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창원 삼진 이쪽 전부 다 마산으로 다 몰고 왔어요. 그래 시민극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모였을 때는 그냥 극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온 보도연맹원들 가운데 극렬한 좌익활동가는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 문 앞에 안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 그런 농민들이 대부분 그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뭘 알겠어요. 다만 이제 그 보도연맹 그 회원의 그 연맹원에 가입하라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그거 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산 시민극장에 1차 소용됐던 보도연맹원들은 마산 형무소로 이송됐습니다. 형무소가 막 차가 이거 깜빡이 가져도 뭐 한 대에서 하수구만 난장을 하는 아니었습니다. 말하게. 그리고 밤마다 100명, 200명씩 불려나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밤 한 시쯤 되면 누구 나오라 이래가지고 착착 불러가서 모두 데리고는 그건 몰랐어요. 어디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인데 그산 우리가 그 근무할 그 당시에는 뭘 일절 몰랐어요. 마산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일부는 이곳 마산 제1부두에서 상륙함에 태워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1부두 탄 건 틀리 어떻게 옛날에. 그 이제 부근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뭐 밤되면 뭐. 뭐 간다 하는 거, 싣고 간다 하는 그런 거, 차. 그 동네 사람들. 그렇지. 제일부도 근처 사람들. 제일부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건 니 말합니까? 저건 없겠네. 그런데 얼마 후 인근 바닷가에 시신들이 떠밀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라졌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뒤에 원전 앞바다 저쪽으로 흘러. 이곳에도 8명의 시신이 함께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상태가 아닌. 그 당시 동네 분들이 밀려온 시신들을 나름대로 수습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수면과 멀리해서 모셨답니다. 바로 옆 떨어진 원전 앞바다 근처 야산에는 시신 9구가 한 무덤에 묻힌 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9구가 한꺼번에 묶여가 있었다 그러고요. 대부분의 시신들이 별 큰 손상 없이 외상 없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 그러고 물에 며칠 동안 부러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피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 근데 왜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명확한 처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해봐야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월영동 총골. 이곳은 일제시대부터 군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마산 형무소에서 실려나온 보도연맹원 중 일부는 이곳에 실려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산 형무소에 있는 수감자들 이렇게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군용 트럭이 무수히도 많이 들어갔다. 거기엔 사람을 빼곡히 채워 있었다. 부대를 따라 둘러진 산에는 일제시대 탄약을 보관했던 동굴이 미로처럼 뚫려 있습니다. 이런 동굴 어느 곳인가 학살된 보도연맹원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차가 하루 밤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한번 들어갈 때는? 한번 들어갈 때는 트럭 서너 대 분, 서너 대가 늘 이렇게 들어갔다. 쭉 들어가고 예. 그리고 그 밤에는? 예. 총소리가 나고 예, 늦은 밤까지 총소리가 지속됐다 이런. 마산 형무소가 가득 차자 지서에 불러모은 보도연맹원들을 곧장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굽던 숯불이 있던 이것도 그중 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장원군 내서면 중리 이쪽 일대, 그 다음에 두척 이쪽 일대 계신 분들이 이리로 끌려와서 예. 여기도 보도연맹 희생자분들인 예. 거죠. 형무소까지 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일선 지서 차원에서 지시를 바로 받고 했던 그런 경우. 근데 이곳에서 학살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곳에서 남편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보도연맹원으로 하여금 좌익 성향의 주민을 지목하게 해 학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화한테 누구한테 동네 그때 동네 이장이요. 지금 방송을 하고 나오라 더블로 오고 막 이래 집집이. 그 무슨 일고 싶어 나갔다. 나한테 그 명단에 올린 사람은 그날때 집에 있는 사람 다 잡아두고 앉아놨대. 모자를 푹 세워가지고 이 사람 어디가? 이 사람 아나? 생긴 안 봐도 그 사람 입에 떨떨떡하면 그만 가는 게 죄송해요. 그 당시에 또 이 동네는 보도연맹 가입을 직접 하신 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분자 색출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 숫자들을 지서로 그냥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 바로 처단한 그런 경우입니다. 좌익으로 지목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앞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파는 부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숨가 가만 보는 게 참 많은 사람 동네 사람도 올라오고 이제 역과 올라오지만 백둘 그비 앞에 백 세워놓고 총을 딱 데려가지고 막고 쏘았던 게 그지 파는 거 주절이 없을 줄 아니에요. 그래 막금 죽고 나한테 또 무조라 해서 그 일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그런 무조고 그럴 때 안 나간 사람은 안 되지 갖고 나갔다고 막 반갑힌 태지지. 그것도 뭐 니라크만 뭐 되지 않는데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지금 무슨 백성이 뭐 난 나쁜 놈만 지역자도 모르는 우리가 뭘 아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을 찾으러 간 유족에게까지 총격은 가해졌습니다. 참 새들이 도와주고 시간이 죽었는가 찾는다고 그래 있으니까 바로 이 학교 앞에 철조개 그랬어서 총을 놓고라서 그래 서가 있는 사람 총을 놓고라서 맞아가지고 죽지는 아니어도 저팀 타고 나가서 죽지는 아니어서 그는 그냥 다 버려져서 사람은 죽였으면 그뿐이지 그 찾아온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우리나라 백성이 있으면 무슨 나라가 되겠어 그냥 참으로 무시무시해서 이 마산 일대의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는 얼마나 되지요? 1960년 국회의 조사에서는 1681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펴볼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왜 없다고 그랬죠? 그게 뭐 6.25 때 뭐 불 탔다고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 들었거든요. 6.25 때 불 탔다? 네. 누가 이 지역의 학살을 주도한 겁니까? 당시 마산 형무소 간수들은 아무런 실권이 없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학살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뭐고 뭐요 이제 시아시로 가는 그때. 예. 그 사람들이 뭐 그 형무소 안에 전부 다 자기가 관리 다 했다고요. 아 직대면은 우리가 그 인원 조사를 못 하거든. 우리가 직접 이제 간섭을 안 하니까 그 조사를 못 했다 아닙니까. 인원이 며칠 죽는가 사는가 있는가 없는 그것도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자기 판단을 위해서 보면 뭐. 그게 자기가 뭐 재판관도 되고 뭐라 하는 건 뭐 집행관도 되고 오동훈 PD. 네. 방금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군경 등 우익에 의한 그런 그것들만 살펴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좌익에 의해서 일어난 학살 사건들은 전쟁 때부터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많은 조사를 통해서 거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우익이나 군경에 의한 학살 사건은 그 실체나 규모가 아직까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건 뭡니까? 이것은 그 여양리에서 아까 그 발견된 유품을 바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단인데요. 네.
특별히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유력하게 사람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까 그 도장을 가지고 있던 태인 씨라는 사람인데요. 나이는 25살 전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송이라는 마크가 붙은 그 양복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양복점이 아닌가라고 현재 상태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은 유 씨라는 사람인데요. 1950년 당시 진주에 거주했고 부친이 이발소를 경영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학살 당시에 자신이 진주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전쟁 후에 또는 이제 뭐 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좌우 대립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대략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13 내지 14만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국군에 의한 학살은 대신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족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약 10만여 명이 좌익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90만은 우익과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동훈 PD,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권오석 씨가 관련된 치안대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사건도 결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과거사 진상 규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 먼저 한국 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련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이른바 과거사 기본법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8일 17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법이었습니다. 전쟁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1호 법률로 제출됐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조사 대상입니까? 보도연맹과 문경 석달 마을 사건 등 한국 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주 조사 대상입니다. 12월 2일 그 지금도 저는 그때만큼 추운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하고 이렇게 뭐 급도 날도 모르지만 누구도 내다보질 않은 거라. 이 동네는 국군이 왔는데도 나와 반겨드는 사람도 없고 틀림없이 이 동네는 빨개 동네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오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빼개 동네니까 전부 다 불사질러라. 당시 이 마을에는 총 24가구 127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86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노인과 갓난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할머니만 살아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우리 형님은 배에 창자가 이만치 나와가지고 사람 살리달라는데 뭐 살릴 재주가 있습니까? 그냥 할머니도 예전에 보니까 총을 11방을 맞았어. 그냥 악으로 이놈 내가 뛰댕기면서 할아버지 물에 탄다고 시체 몰아넣고 뭐 저거 하고 결국은 그날 아버지가 맞아가지고 창세가 다 쏟아졌더라고. 아이고 물 좀 그래요. 그래 물을 뭐 뜯어들이 뭐 고문짝을 뭐 그러고 있는가 뭐 급히 뭐 고문짝을 뜯어들이려고 그러다가 뭐 숨 넘어가 버리고 뭐 아버지. 최욱진 씨는 그날 가족 16명 중 9명을 잃었습니다. 그중 12살 이하 어린 동생만도 5이었습니다. 12살 밑으로만 해도 5명. 12살 미만 사망자 명단 중에는 이름도 채 짓지 못해 아기라고 쓸 수밖에 없는 한 살 미만의 아이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수습한 유골 일부는 근처 동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몇 사람 건지 몰라 이게. 유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아직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에서는 세계면을 휩쓴 대규모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빨치산과 교전 중 국군 2명이 전사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전사를 했어요. 이게 여기 예, 오중대 이 사람들이 양 군기에 못 해가지고 여기 일대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군인들은 세계 면을 돌며 8차례에 걸쳐 학살을 벌였습니다. 가옥 1,450여 채가 불타고 52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저 동네 와갖고 다 털어다가 이기 처먹네 이 그냥 털어다 놓고 우리 머시매가 7살 먹은 6살 먹은 머시매가 엄마 나 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런 게는 그 새끼가 그냥 총대로 밀으면서 이 새끼들 응? 너는 일어나잖아 죽은 게 나가라고 나가자고 그래갖고 나조차 끄고 나가면서 그래. 무모한 사람을 이렇게 어찌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여태 있던 군인 하나가 대검으로 우리 그 복부를 그냥 이유 없이 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그 도로에 딱 떨어졌어요. 나는 이리로 앉았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데 아 그 가슴에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가서 손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딱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이건 이런 데서는 죽어도 죽은 척 살아도 죽은 척이라. 그런데 더욱 유족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탓에 공비라는 운명까지 덧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동네 사람 다 죽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또 반란군 잡았다고 신고하고 공비소탕했다고? 네, 공비소탕했다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버려요. 1951년 1월 14일 여자 유격대원으로서 아군과 전투에서 사살된 자예요. 어머님이? 네. 자기들이 집이 가만히 지겠느냐 막 노려다 그것이 노는 나오시라 해서 기관총으로 사살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근데 가을서부터 포괄적 과거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와 현대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건들을 아우르는 법을 제정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사 규명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각기 법안을 제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당의 법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에 연구기구를 설치해 조사 연구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법의 조사 대상의 초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권 침해 당하고 생명 침해 당하고 한 그 사건 자체예요. 개별 사건. 그런 역사 재단 같으면 학술원에서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조사 대상은 역사 재단이 아니고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 기구에서 조사 형식을 빌어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나라당의 안은 이게 그 역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학술원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국가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이 과거사 아니면 최근대사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 연구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과거사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단체나 시민 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단지 학술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술원 산하에 민간 기구로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 기관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야 되고 그 중심으로 빨리 법안이 심의돼야 된다고. 과거사 규명의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방송 당시 일가가 몰살당한 사건을 규명해 줄 것을 호소했던 이한구 씨가 지난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이게 다 당시 그 어떤 건물이에요? 아산 배방면에서 이한구 씨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전쟁 중에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이 창고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명이라고 한 아이는 이름을 미처 짓기도 전에 죽어서 내가 미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혼자만 살아남은 이한구 씨.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거기까지 지금 파고들기는 너무 힘들겠죠. 최소한도 그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신을 찾지도 못한 채 빈 무덤에 위령비라도 세워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자 했던 이한구 씨.
자신이 죽고 나면 누가 그때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을 밝힐지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한구 씨가 남긴 수첩에는 그가 평생 동안 알고 싶었지만 끝내 알 수 없었던 물음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살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니까 좀 명예회복 되는 거 보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만 더 살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숱하게 널려 있는 아픈 과거사들이 제대로 규명되기까지 현실의 벽은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희생자가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 유족의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학살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좌든 우든 간에 민간인 학살 문제는 다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정치의 도구가 되고 선동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족회가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훈 PD, 네. 지금 현재 이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 현재 이 포괄적 과거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따로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법이 다시 하나의 제대로 된 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권오석 씨 관련 치안대 사건인가요? 이 사건도 어떻게 뭐 다루게 되는 건가요? 예, 양당 모두 대통령이 장인이라고 해서 못 다룰 것은 없다. 뭐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모두 다룰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사를 규명하자고 하면 왜 또 과거를 들춰서 아물어가는 상처를 덧나게 하느냐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말대로 덮어둔다고 상처가 치유된다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전쟁 당시 겪었던 아픔들은 이미 말끔히 치유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전면 사례에서 보듯이 정리하지 않고 덮어둔 과거는 오히려 언제까지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할 뿐입니다. 누구를 욕보이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고 또 이념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가슴 아픈 과거사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과거사 진상 규명법이 성립돼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